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음성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여러분, 그리고 또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참 약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다.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린 우리 집사님 가정과 통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왈칵 터뜨리는 그 모습에 제가 전화지만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위로하는 공식적인 표현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도 제가 선뜻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게 얼마 전인데, 또 저희 장모님을 보내드린 것도 얼마 전인데, 그런데도 위로할 말을 순간적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잘못하거나 자책감이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런 우리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자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없이 멀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사람 맞아? 너희가 복된 존재야? 너희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이 위대한 사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시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해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감격 속에서 잘 성장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할 때에 틈을 노리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가라지가 파고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십자가의 복음에 아마 논쟁을 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판정패를 당하죠. 오히려 그 기회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그 십자가의 지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은 아주 빛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신저인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틈을 노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주관하려 든다는 비난입니다. 개인의 믿음까지 주관하려 든다는 그런 비난과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첨가된
자기의 뜻을 전파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꼭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한번 찔러본 것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정죄를 받기 때문이죠. 이 정죄는 자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고 우리의 열등감을 자극하죠. 바울사도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이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긴 호흡을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주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는 그 논쟁과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마치 먼 곳을 쳐다보는 것처럼 다른 주제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특유의 모습이죠.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환이라고 소개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사환, 이 호칭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칭호입니다. 주님의 사환과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환에게 여러분 얼마만한 권한이 주어져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도 사환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뭐를 맡기셨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권한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서 너는 내 사환인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것만 너에게 맡겨진 거야.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는 이 비밀의 관리자, 이 비밀의 페어발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뭐죠, 여러분? 비밀은 수수께끼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수수께끼는 다 풀리기 전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밝혀지고 나면 그것처럼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네 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인 동물이 뭐게? 사람. 예, 이런 식이죠. 너무 싱겁죠. 드러나기 전에는 알쏭달쏭. 그러나 드러나고 나면 너무나 싱겁고 당연한 거죠. 비밀은 이와는 다릅니다. 비밀은 처음부터 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경험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나 깊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험하고 알수록 싱겁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오묘해집니다. 마치 길어도 길어도 그 물이 닿지 않는 우물처럼 말이죠.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성한 비밀을 이 비밀을 관리하는 자로 바울을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복음으로 다 돌아오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다 돌아오기 전에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의 틈새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사람들이 완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입게 하려는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요. 파일 두 개를 다운로드 받는 거. 그죠? 예. 전에 보니까, 예. 이게 쪼각쪼각쪼각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성이 돼가는데 이쪽에 되다가 저쪽에 되다가 이쪽에 되다가 저쪽에 되다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두 개가 딱 다운로드가 완성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런데 인간이 완악하고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계획을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관찰해 내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운 풍부함,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이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는 첫 열매가 되는 그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비밀, 그 십자가가 우리와 다시 만나는 비밀,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만날 때 원수된 자의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완악함과 불순종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긍휼로 바꿔내는 이 놀라운 비밀, 상식적 판단을 넘어서고 개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비밀을 맡겨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주, 그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도 함께 나누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비밀에 몫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격이 요구될까요? 어떤 권한이 주어질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무슨 권한과 무슨 자격이 주어진 건데? 라는 질문 앞에 그는 대답합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을까요? 관리의 기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일반적인 관리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 능력은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성, 즉 신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에, 신실함.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어떻게 뉴스를 치다가 보니까, 뉴스를 보려고 치다 보니까 아마 연관 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SBS에서 만든 작은 그 다큐 영상 같은 게 하나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몽골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박관태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SBS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그 의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요.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의사였어요. 그런데 아마 그 일반 TV 방송이기 때문에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그가 어디 소속이라든지 뭐 기독교인이라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신앙적인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을 봐도 알 수 있고 말투를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을 봐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인터넷을 이제 잠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유명한 분이더군요. 그는 고려대 의대를 나왔는데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기 의대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몽골에 가서 선교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예, 드라마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관태 형제에게 부탁했대요. 내 대신 네가 이 일을 해달라고. 그는 2001년에 혼자 몽골에 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섬기고 그리고 다시 귀국해서 8년 동안 고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서 이제 경력을 쌓고 2013년에 산부인과 의사인 그 부인과 세 자녀와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제 완전히 몽골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몽골 국립의대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한국 코이카와 협력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 병원을 세워서 무료 진료를 하고요. 또 수많은 무의촌 진료들을, 그건 외과 의사이니까 수많은 수술들을 감당해 내는 거예요. 그의 병원은 물론 무료 수술입니다. 무료 진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미담을 좋아하죠. 또 영웅도 좋아하고요. 그러나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래, 미담은 어디나 필요한데 그렇다고 뭘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의 질병을 다 바꿀 수 있을까?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불의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너희들에게 도대체 뭐가 주어졌는데? 어떤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박관태 의사가 역시 그런 중과 부적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을 하러 가니까
이런 텐트 같은 데 안에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대가 제대로 없잖아요. 조명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허리도 굉장히 숙여야 되고 자세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투덜투덜해요.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줄을 서 있고 몰려드는 그런 중과부적의 싸움을 하는데 TV가 촬영을 해서 그랬을까요?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리고 싱글싱글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외면하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겨진 그 비밀이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만큼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런 게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을 만큼 다만 그 비밀에 대한 신실함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이에 대한 오직 그 신실함만이 유일한 과제가 되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분명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 의료봉사를 나가서 수술해주는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 한 처녀가 왔는데 그 처녀의 문제는요. 외과 수술이 아니라 여드름이었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 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박관태 의사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피부과는 완전 무식한데 그리고 지금 연구도 안 가져왔어. 그러면서 그 간호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우리 기도해 주자. 그래서 여드름 난 처녀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분 좋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무슨 권한이 세상을 바꾸거나 불의한 세상에 대한 어떤 책임이 주어져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을까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너는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환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불가능한 일을 죄인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셨어요. 그냥 그 비밀을 전하는 한 작은 사환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다른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신실하기만 하면 돼. 믿고 거기에 신실하기만 하면 돼. 다른 것은 너희들에게 묻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요즘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 그 롬바르디아 지방의 한 의사 얘기인데요. 이것도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요즘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있는데 팩트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인용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이 코비드19 사망자가 9천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또 만 명이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저께 하루에 900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하루 안에 사망자가. 가히 죽음의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8살 의사 이야기는 사망자가 속출하는 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기 동료도 두 명이나 사망하고 또 두 명이 누워있다고 그는 얘기하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진하고 아마 자기도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2주 전까지 무신론자였는데 그 환자 가운데 75세 된 감염된 목회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가 자기도 숨을 못 쉬면서 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고 이제 마지막 숨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이 큰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깊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고 풀지 못할 미로 같은 수수께끼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위대한 대답인 비밀입니다.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것도 우리 교우들이 처해 있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들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비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에 박관태 의사만이 아니라 그 이탈리아 의사만이 아니라 우리도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가진 신실한 사환을 찾으십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그 비밀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밀에 참여한 신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그는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에 신실하게 참여한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의 비밀에 참여하겠습니까? 회의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불신앙의 음모에 가담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중들과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신앙의 음모에 낙심하고 분노해서 그쪽에 가담했습니다. 엊그제 또 비극적인 뉴스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무슨 N번방인지 저는 그런 쪽에 좀 어두워가지고 봐도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착취 영상을 불법적으로 돌려서 이를 취하는 아주 굉장히 악한 그런 조직, 그런 현상이죠. 20몇만 명이 가담됐다는 믿기 어려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무슨 박사방인지 거기에서 돈을 내고 회원 가입해서 그 영상을 보았던 사람 하나가 한강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을 밝힌다는 그 정부 당국의 방침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고 가족들에게 드러나는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유서를 한 장 써놓고 한강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의 비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행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로막는 그 음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의 비밀에 오직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할 일이 생겼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랍니다.
잘못된 일이 다 잘되고 억울했던 거 다시 다 제자리 찾고 내 마음 상했던 거 다 원상복귀 되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 비밀에 신실했기 때문에 너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신실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아냐고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한을 가졌느냐고요? 너에 대해서 방어해보라고요? 그런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것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의 칭찬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고 그 말에 신실하였구나. 너의 어려움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너의 멍에 내가 너와 함께 지고 갈 거야. 주님 그렇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응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대적마귀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막과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또 우리의 제일 연약한 모습과 내가 잘못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 위에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에게 신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광야에서도 길을 뚫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명의 초장으로 주님은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십시다.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